여러분 보세요. 내가 8급이에요. 아, 8급 언제 7급 되냐? 7급, 아, 언제 6급 되냐? 이 에고의 관점입니다. 불성의 관점이에요. 8급 안에, 8급의 걸음마다 붙여요. 8급에 붙여, 7급에 붙여, 6급에 붙여, 계속 붙인 거예요. 계속 부처로 사셔야 돼요. 사사무예와 걸음걸음마다 이미 다 부처의 경지요. 걸음걸음마다 삼매다. 이게 화엄삼매거든요. 화엄삼매라는 건요. 일지의 삼매요. 이지도 삼매고 삼지도 삼매. 걸음걸음마다 다 부처고 그 안에 다 불성이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1주 안에 52레벨이 다 들어있고요. 2주 안에 52레벨이 다 들어있어요. 다 같은 불성의 작용이라. 한 불성이 1주로 모습을 나타내고 2주로 모습을 나타낼 뿐인 거예요. 이런 느낌의 주장이. 화엄경이 이런 논리를 설명해 주는 데 최고입니다. 화엄경에서. 그러니까 각 지위마다 이미 부처랑 다 통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8급이다. 쪼실 필요가 없어요. 나는 8급 부처인 거예요. 내 이번 생은 오늘 왠지 8급 부처로서 살다 가고 싶다. 걸음걸음마다 부처니까. 뭐 거기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부처다는 건 확고히 아셔야 돼요. 여러분 이미 부처. 공부 안 한 범부는 어떨까요? 공부 안 한 범부는 범부로서의 부처예요. 탐진치를 막 부리고 있죠. 탐진치 내고 있는 부처예요. 불성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입니다. 그리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닦아가야 돼요. 모두 부처인데 그럼 해인삼매. 닦아가는 과정도 다 불성의 작용일 뿐이다. 닦아가는 걸음걸음이 다 부처의 작용이다. 이건 화엄삼매입니다. 닦아가자는 게 들어있어요. 화엄삼매에는. 해인삼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부처라는 거고 화엄삼매는 닦아가야 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아공 복공만 얻어서 해인삼매에 가까워요. 복공으로만 세상을 보면 이미 다 부처인데 뭘 하러 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뭔 필요가 있나. 그게 아니라 구공을까지 가고 나면요. 닦아가야 된다는 게 나와요. 닦아줘야 맛이다. 닦아줘야 맛이지만 닦는 과정도 다 부처다. 닦는 과정도 다 부처요. 다 삼매다. 이게 이제 화엄경 논리입니다. 그래서 지금 화엄경 통현장자가 이런 논리를 아주 정말 설명을 잘해요. 이분하고 그 청량국사. 예.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는 결국 이렇다. 걸음걸음마다 부처다. 여러분 화낼 때도 부처여야 되고 남하고 신랑이 할 때도 부처고 오나 할 때도 부처고 다 부처여야 됩니다. 이것 또한 불성의 작용이다 하고 알고 살아가시면 돼요. 그래서 그때그때 계속 양심만 쓰시면 됩니다. 근데 그 보세요. 정해쌍수라는 게 늘 몰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일 자명한 것만 선택하시면 이미 양심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. 정해쌍수만 얻어도. 그래서 저 일주만 해도 이미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.